오늘 읽어드린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taken from 1 Peter chapter 5 from verse 5 through 10. The topic, the title of the message is Standing Strong in God's Grace.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보통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베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주님에게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고3인 학생이 나 내일 학교 안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내 애정을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실까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나 11조 많이 하고 싶은데 카지노에 가서 대박을 터뜨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하나님이 그러시는 기도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호의 또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강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축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무리 흘러가더라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이러한 것을 지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복이 누구에게 있냐면 악인으로 살아가는데 복이 불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게 되었다. 여러분,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은혜가 이렇게 진노로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신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하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복은 서로 순복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순복하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세상에서는 자기 주장을 하고 술술을 쓰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성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천으로 허리를 동작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그 원어의 뜻에 의하면 노예의 앞치마를 두르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의 편리를 위해서 요즘 앞치마를 두르는데 옛날에는 이 앞치마를 그렇게 둘렀습니다. 이게 노예의 복장입니다. 항상 저렇게 앞치마를 둘러서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해야 될 준비를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허리를 동이라 이런 이 말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했던 그 동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주님이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신 것이 바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는 일이었습니다. 그 구절을 끝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이 같은 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처럼 순복하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또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겠느냐? 그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잘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업그레이드 부부 학교를 하였습니다. 그 학교 부부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던지 또 아니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상대방이 문제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은 내가 잘못됐구나 그런 사실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겸손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교만한 사람인가요? 교만을 진단할 수 있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교만의 증상이 한 여덟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증상은 남에게 좋게 보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속 사람보다는 겉으로 남에게 보여지는 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하더라도 전체로 그 잘못을 시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려서 범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 징벌하라고 하였는데 그 명령대로 행하기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울을 향하여서 내가 왕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사무엘을 그에게 보냈는데 그 사무엘 앞에서 그의 죄가 지적이 되었을 때에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하더라. 여러분 사울은 사람들 앞에 옳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옳게 보이는 데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면 남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관점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리를 탐하거나 또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하면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남의 말을 잘 경청하기보다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자리에 앉으면 정신없이 말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한마디만 꺼내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 10분은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은 잘 하는데 삶은 따르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관심을 받으면 시기가 생기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두 번째 이런 특징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한 사람의 그 특징 가운데는 논쟁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굳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틀린 것을 알고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권위를 무시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평안한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나 또 남편, 아내 사이에서 지켜야 할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는 나이 든 사람, 직장의 상사 등을 향해서 항상 불편함과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최악의 권위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의 주변에는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주변에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우물물을 걷고 싶다. 이 한마디 하니까 적군 단신으로 적군을 충돌하여서 세 사람인가요? 적진을 충돌하여서 목숨을 내걸고 거기 가서 우물물을 빌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은 적의 편에 점령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세 사람이 그냥 충돌하고 들어가서 적진을 돌고 들어가서 물을 빌어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와서 마시게 하였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들의 그 수고를 생각하면서 그 물을 마시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아내에게, 부하에게, 이웃에게 권위를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나도 남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특징은 바로 이런 권위를 무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기적인 태도와 허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채우는 데 집중하고 남을 도와줄 줄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이기적인 태도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지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 시간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당신이 좀 기다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영성입니다. 자, 교만의 증상들이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자주 분노를 낸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화가 나면 그것을 잘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화를 잘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를 낸다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의 바탕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교만에는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자주 빠진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기 연민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교만이 실패를 만나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치기 어려운 중독
이나 파리에 빠지게 되는 이런 것도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으로 성취하려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좌절되면 다른 것을 통해서 그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그 만족의 수단이 되는 것에 도피를 하게 되고 탐닉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중독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교만의 증상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남에게 좋게 보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 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서로 순복하는 삶,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요지입니다. 자, 두 번째 요지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염려를 맡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염려를 단호하게 맡겨야 됩니다. 단호하게 맡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맡기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던지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한 번의 거래 또는 한 번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One time deal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그러면 공이 누구에게 가 있을까요? 포수에게 가 있습니다. 공을 던지듯이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던져야 합니다.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염려를 한 번에 영구히 우리 주님께 맡기라 그런 뜻입니다.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에 우리가 그것을 혼자 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를 짊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를 뻔히 알면서도 자꾸 그 염려를 내가 치고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의무를 덜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염려를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그 염려를 받아줄 용기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맡아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염려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얼마든지 주님에게 던져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맡기는데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다 맡겨야 합니다.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를 다 주게 맡기라. 대체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좀 큰 염려는 주님에게 맡기고 작은 염려는 그냥 내가 할 수 있어. 그렇죠? 남편의 회사 일은 너무나 큰 일이니까 주님께 맡겨야겠다고 맡기는데 아들의 공부 문제는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큰 염려든 작은 염려든 사소한 염려든 건강의 염려든 직장의 염려든 자녀의 염려든 다 맡기라. 여러분 얼마나 던지고 계십니까? 다 던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부만 던지고 계십니까? 아,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감당이 되십니까?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염려를 맡기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맡겨야 합니다. 아, 염려를 맡아주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의 염려도 내가 별로 기도도 안 하는데 주님이 내 염려 맡아주실까? 잘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춘 사람들입니다. 자녀니까요.
어린아이를 대세라고 보시지, 만물도 아니고 대세자는 이래도 받아주죠. 왜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제 딸이 자기 얘기를 설교 가운데 하지 말으라고 돌아갔는데, 참 신기해요. 아이를 받아주는 거 보면 저는 참 신기해. 그렇게 때를 써도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욕구를 갖춘 사람, 잘하고 잘못하고 불문하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염려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서 그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면, 그러므로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로 고민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라,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부정은 긍정인데요. 이 헬라어에서 부정은 그냥 긍정이 아니라 이거는 긍정을 몇십 배 하는 그런 긍정입니다. 아니하실 못하시기가 아니오. 그러면 그냥 하신다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의미가 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실 때에 그분이 마음이 쓰이십니다. 그분이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면 여러분 괜찮습니까? 자녀가 공부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면 여러분 괜찮습니까? 자녀가 열병으로 앓고 있으면 여러분 괜찮습니까? 정말 진짜 공부라면 괜찮지 못합니다. 자녀와 함께 아프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시면 또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당연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15절 이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 현재형 능동태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있나요? 안 되어있나요? 현재형이라는 말은 이게 계속되는 활동이다. 현대적인 활동이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능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어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자신이 바로 이 일에 관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입니다.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것이 가설이 아니라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형 능동태 직설법으로 되어 있는 이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의 염려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받기라. 주님께 염려를 맡기시합니다. 던지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염려와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염려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던지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속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사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둘째로, 관계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이 정말 선할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만 하지 못하다. 내가 지난번에도 기도했는데, 시험에 합격하도록 기도했는데, 나를 쉽게 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믿을만 한 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이런 느낌이나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심어주는 것이 누구냐?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시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시편 145편 11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여러분 지금은 나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여러분 아 그때 내가 기도한 대로 됐다면 큰일 날 뻔했군.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놓고 보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보기에 좋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유익하도록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3년 이 유대교 교대를 한인교회를 맡고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들이 너무 많이 보였고 또 저의 힘으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뭐 다들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어느 시집에서가 이제 저희 교회에 하나님 좀 일꾼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저희 교회에 참 좋은 일꾼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8월 달에 우리가 구역을 다시 개편하였는데 40대 기수들이 다 구역장을 맡게 됐는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찬양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대의 파트장을 보내주십시오.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파트장을 위해서 구한다는 게 참 있음직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를 책임질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제 이런 분들은 제가 이름을 다 공명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뭐 기존에 계시던 박세환 집사님, 정성기 집사님, 김영택 씨 이런 분들이 잘 맡아서 하였는데 소프라노가 좀 부족하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최준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정말 이분은 인재 중에 인재십니다.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지난주에 우리 34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는데 성가대 찬양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찬양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구나. 이윤재, 이상필, 뭐 김태수 형님 이런 분들이 그런 다음에 이 찬양대에 와서 이렇게 인원은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분들이 다 일단 백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아름다운 그 은혜를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보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시는 것도 기도응답입니다. 그게 나쁘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주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지라고 염려 주신 거 아닙니다. 그 짐은 주님이 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요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경마기와 그는 사자같이 두고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귀라는 뜻 그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벌 뜯는 자, 거짓 고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하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자는 우리 인간보다 적어도 14배에서 21배 강한 존재입니다. 사람 14명이나 21명이 달라붙어야 저 사자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강한 것이 사자입니다. 또 사자는 한 번에 자기 체중의 30%에 해당이 되는 대상을 먹어 치울 수 있는 식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귀가 위열하다라고 얘기해 말합니다. 상상의 공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그렇다고 이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하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들으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첫째로 이 마귀는 가난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4장 3절에 보면 마귀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뭘밖에 없습니다. 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겨우 저렇게 먹지 못할 것이나 우리에게 제공하여 줄 수 있지 바람직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뻔뻔하다라는 것입니다.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들어가면 이것이 다 내 것이더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게 다 내 것이더리라 라고 사탄이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탄은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게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가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배 받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가 뻔뻔스러운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따르는 세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먹이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얘기하면 4장 9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는 약합니다. 왜 약합니까? 만약에 힘이 있다면 그 절벽에서 떠밀었을 거 아니에요? 뭐 뛰어내리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확 떠밀어서 될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결박을 지어서 그냥 혼자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는 우리를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죄를 지게 될까요? 우리가 그 설득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에 그냥 나 자신을 내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까 대적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대적하기만 하면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해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야고보 4장 6절 7절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냐. 그런 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죄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대적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일단은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대적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대적한다는 거 무엇입니까? 네,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탄에게 뭐라고 선언을 해야 됩니까? 자꾸 대화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아 그래 뭐 1km 정도 같이 가다가 돌아오십니다. 일어나다 보면 종착역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줄 때에 즉각적으로 넣으라고 큰 소리로 거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생각 속에 자꾸 뭐를 하라고 충동을 합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렇지, 그렇겠네, 좋겠네, 멋지겠네, 엔테스틱이겠네.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탄은 우리를 강제로 어떻게 하게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빼앗기게 되는 게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 복종하기보다 헛된 것에 우리가 복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저 큰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더 큰 은혜를 갖다가 far better than anything else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나도 좋은 그 같은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업그레이드 오브 학교에서도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낮은 행복이 있고 고귀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 낮은 행복을 찾으려고 용장을 다니거나 오락실을 다니거나 그렇게 해서 저급한 그런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돌아놓고 나면 다 근무한 것들입니다. 정말 고상한 행복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고상한 행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순복하라. 서로 순복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은혜의 흐름을 막는 장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도로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맡기는 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전적으로 담대하게 우리는 영재를 주님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요 고소하는 자입니다. 떡을 줄 수 없고 돌멩이만 줄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순복하고 기도로 맡기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지를 말씀하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들로 세우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돌아봅니다. 우리는 순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아니면 그 모든 명령 내가 다 지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큰 것 주님께 맡기고 작은 것을 내가 맡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시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다 맡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와 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대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보시고 우리가 복받는 그릇들로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